지금 맨날 쿠션으로만 대충 덮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톡톡톡톡톡톡톡톡 해줍니다. 병약해 보이는 입술 조금만 채우고 평소에 쓰는 이 색깔로 섀도우를 먼저 칠하고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밝은 색으로 애교 스타일. 저번부터 느꼈는데 화장할 때 진짜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갤러리움이 찍는 묘미가 약간 수다를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좀 당황스러워요. 할 때마다 아, 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이 제품으로는 제 머리색 때문에 요즘 바르고 있는 건데 이쪽 부분에만 톡톡톡톡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쓰는 색깔이랑 약간 분홍색기를 좀 섞어줘요. 눈 아래쪽 삼각존을 조금만 치우고 저번에 찍었던 그 회의 촬영, 개인 촬영 하러 가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제가 앞머리를 약간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약간만 갈색 펜으로 그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트 효과가 돼가지고 화면에서 눈이 커 보이고 화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이는 그게 좋아서 계속 사고 있는데 화장이 너무 진해졌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화장은 자기 만족이니까요. 오늘도 쌍꺼풀이 완전 짝짝이네요. 원래 눈꼬리만 그리다가 요즘엔 점막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눈썹도 평소처럼 저번에 아이유 마지막 콘서트 가는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 티켓팅을 하고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메이크업하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초대를 받으신 PD분이 저를 데려가 주신 거고요. 제 머리색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섀도우로 눈썹 색칠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쌍꺼풀을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요즘 이렇게 반짝이를 덕지덕지 하는 것도 되게 조금 더 화려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저의 밋밋한 얼굴을 그나마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아 근데 진짜 말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역시 볼터치는 할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춥거나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본인들은 약간 그게 너무 싫다고는 하는데 저는 원래 예전부터 얼굴이 잘 안 빨개지는 그런 체질이었어가지고 약간 볼이 이렇게 밝스름해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되게 귀여워 보였고 그래서 뭔가 요즘은 볼터치를 할 때마다 수줍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져요. 아 볼터치 좋아. 제가 요즘 입술을 이것저것 막 바르거든요. 그래서 제 화장품들 중에서는 새삼스럽게 다시 소개하는 게 좀 정말 너무 새삼스러워가지고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 화장품들이 되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 이 틴트인데 얘는 바를 때마다 느껴요. 아 정말 이 색이 나랑 참 어울리는구나. 이 친구는 틴트를 쓰기에는 또 겨울이 너무 트니까 한번 사봤던 건데 섞어서 썼을 때는 색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요즘 열심히 섞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윗입술에 또 착색이 잘 돼서 요즘은 이렇게 3개 정도 덕지덕지 바르고 다닙니다. 여기서 그냥 또 마음에 드는 립 있으면 괜히 그 위에 한 번 더 덧칠해보고 막 그래요. 정해져 있는 색이 없어요 저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요 T존에 요즘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이것도 맥 구경하다가 한번 해봤는데 오 약간 은은하게 빛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서 산 제품입니다. 끝! 이 앞머리만 조금 손을 보고